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5장 분단의 아픔을 예수의 심장으로 안고 살아간 사람들. 해방과 한국전쟁 기간. 결코 쉽게 올 것 같지 않았던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의 와중에 기독교 순교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6년간 교묘하게 진행된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방부터 한국전쟁 초기에 이르는 6년여간 한국교회는 기나긴 순교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순교의 원인은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동조한 좌익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본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미국의 앞잡이어 첩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지주와 지배 세력만큼 혐오하고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해방 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북쪽 지역에 희생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민족의 스승이자 산정현교회 장로인 조만식, 산정현교회 3명의 담임 목사의 순교를 지켜본 백인숙, 최초의 여자 선교사 김순호, 한국교회 기적의 대명사 김익두는 분단의 비극과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혐오감 위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남쪽 지역 희생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방 후 1950년 전에도 좌익과 우익의 갈등 아래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희생되었고 제주도 이도종의 순교는 당시 남쪽의 분열과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개인과 집단 순교자들을 양산해냈습니다. 200명이 넘는 영광의 집단 순교와 천사의 섬 신안 지역의 순교는 그 일례에 불과합니다. 증도의 문준경, 소록도의 김정복, 애양원의 손양원 등도 전쟁 와중에 희생당한 순교자입니다. 한편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순교 역사에 뼈저린 아픔을 남겼습니다. 일제와 분단의 비극에 3대가 몰살당한 가정. 김방호.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3.1운동으로 조국을 떠나 만주에 귀가하면서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함경도 삼수갑산에 온 김방호는 어느 부흥회에 참석한 후 강사 목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얼마 전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1919년 경북 경산의 장날에 맞추어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을 지방이라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일본 경찰은 무자비하게 만세운동을 진압했고 현장에서 일본의 총칼에 쓰러진 아버지는 경산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경산 장터 만세운동의 주동자 김방호의 집을 몰수했고 아버지의 희생과 재산 몰수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 역시 오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에 연루된 몇몇 청년들과 만주로 피신을 와서 독립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김방호는 부흥회 때 깨달은 바가 있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민족 독립의 희망을 보았을까요?
김방울을 기특하게 여긴 강사 목사는 3.1 운동으로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데리고 그곳에 살던 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방울은 그 부인의 딸 김화순과 결혼했고 장모의 도움으로 좌웅 윤치호가 교장으로 있던 한영서원에 입학해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895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김방울은 어려서부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강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한영서원에서 공부한 후 김방울은 충남 한산, 서천, 전북 김제, 그리고 전남 장선군 소영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소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동시에 도대선, 도슨 선교사의 조사로 일하면서 소령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도슨, 유진벨, 탈마지 등 외국의 선교사가 낙후된 호남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그는 1927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6년 만인 1933년 그의 나이 48세에 졸업했습니다. 1933년 8월 23일 유진벨이 1905년 시작한 영광읍 교회의 임시 목사로 부임해서 영광 지역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던 일본은 심지어 영광 보통학교 뒤 관람산에 신사를 세우고 주민들에게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김방호 목사와 편진옥 노동학 등을 체포해 투옥했습니다. 1941년 신안 비금도 덕산리 덕산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는 맥컬리 선교사가 시작한 비금도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곳 섬 지역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사를 짓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학교를 징발해 군인 훈련소로 사용했고 목회자는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김방호 목사도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주 상촌교회와 영산포교회에서 사역하다가 1950년 3월 10일 공산 좌익들에게 쫓겨난 원창권 목사 후임으로 염산교회로 왔습니다. 일본의 모진 고난 다 겪고 살만한 시대가 되니 한국전쟁으로 인한 순교의 매장지를 찾아서 소금의 고장 염산으로 온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7월 23일 공산군이 염산교회까지 왔습니다. 공산군이 교회를 자신들의 거처로 삼자 김방호는 서울과 목포 등에서 온 자녀와 손자들을 데리고 사택에서 몇몇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군이 사택에서 그의 가족을 쫓아내자 김방호 목사는 이제 갓 세례를 받은 장병태의 집에서 잠시 기거했습니다. 김방호 목사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김동근 장로가 그에게 비금도로 잠시 피해 있기를 권유했으나 교회 문까지 닫은 상황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피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950년 10월 27일 장병태의 집에 공산군과 좌익 세력이 들어와 김방호의 가족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몽둥이로 아버지를 패면 살려주겠다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김방호 목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부르며 자녀들에게 최후의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는 죽는 순간까지 공산군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김방호와 일가족 8명을 장작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무렵 염산교회 성도 77명이 연이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염산교회는 많은 순교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후손과 공산 좌익에 동조했던 이들의 후손들이 뒤엉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경찰들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서로 간의 폭력과 살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김방호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가 1951년 4월 10일 염산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터지자 아버지의 전임 목회지이자 처가가 있는 비금도 덕산교회로 피신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잊고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 염산교회에 온 김익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주민들에게 전하며 교회를 치유하고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김익을 사랑했는지 부임 11년 만에 시력이 매우 악화되어 42세의 나이에 소천했습니다. 광주 순천선교회 개척자 조상학. 조상학은 1877년 전남 승주군 송광면에서 양반집 조형섭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 넉넉한 가정 형편과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한문을 비롯한 유교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유진벨과 오기원, 오웬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898년 조선에 온 오웬 선교사는 목포 선교부를 중심으로 광주와 순천까지 선교 영역을 확장하면서 해남, 보성, 완도, 나주, 장흥, 고흥, 화순, 광양 등의 핵심적인 자리에 교회를 설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사 지원근과 함께 오웬이 쳐놓은 거대한 복음의 금을 망해 전남 동부지역 기독교의 선구자 조상학이 걸려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상학의 어린 시절과 회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웬과 그의 조사 지원근의 인격과 복음의 열정이 유교 선비 조상학을 예수께 인도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1899년 유진벨로부터 세례를 받은 조상학은 절망에 빠진 이 나라에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품고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망은 즉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조상학은 여수 율촌면 정천리의 조의환에게 예수를 전해 장천리 교회를 세웠고 이후에는 조의환과 함께 한태원을 전도해서 광양군 신황리의 신황교회를 세웠습니다. 광양 최초의 교회가 된 신황리의 교회 설립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한태원은 바로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일본으로 도망치려는 일본인을 인천까지 쫓아가 죽이고 이곳 웅동마을로 숨어든 사람이었습니다. 한태원을 잡기 위해 이곳에 온 한 관리가 도박에 빠져있는 마을 사람을 보고 야소교를 권하면서 광주에 있던 조상학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박희원, 서병준, 장기용이 3일을 걸어 광주까지 가서 조상학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성 지방에서는 정태인과 김일현을 전도해서 그 지역 최초의 교회인 무만동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조상학의 전도를 받은 정태인은 191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성 고흥 제주에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열성적인 교회 설립에는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조상학과 정태인과 같은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상학 한 사람의 회심은 전남 동부와 제주의 신앙 지평을 형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조상학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 발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열정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조상학은 192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 40여 개 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한 순천 노회 최초의 목사가 되어 광양읍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어 율천교회, 경남 하동교회, 여천 덕양교회 등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본은 1940년 소위 원탁회 사건을 계기로 순천 노회 소속 목사들을 일시에 검거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상학, 양용운, 김정복, 나덕환 등의 목사들을 검거했고 양용군 목사는 광주 형무소에서 38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조상학 목사는 다행히 석방되었습니다.
일본의 억압은 그런대로 넘어갔지만 1950년에 터진 한국전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남아한 공산군들의 위협에 덕양교회 성도들이 늙은 조 목사에게 피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예수쟁이로 올곧게 살아온 그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나갈 리 없었습니다. 내가 대신 희생을 당할 테니 나의 시체는 저 산에다가 묻어주시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여수 내무서에서 온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더운 여름날 70여일간의 감옥 생활을 한 그는 9월 28일 미평동으로 끌려갔습니다. 앞서 총을 맞고 순교한 손양원 목사의 뒤를 따라 그 역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나이 73세였습니다. 이때 소록도의 김정복 목사, 구례읍교회 이선영 목사 등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덕양교회는 1983년 조상학 목사 순교비를 세워 그의 죽음을 기념했으며 2008년에는 광양시 웅동마을에 광양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복음성가의 아버지, 기도원 운동의 창시자 유재헌. 유재헌은 아버지 유흥렬 장로의 돈독한 신앙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실촌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30세의 나이에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상투를 자르고 개화 사상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중에서 버림을 받기도 했지만 1894년 세례를 받은 아버지는 제중원 교회 조사로 서상륜, 김흥경, 박태선 등과 함께 용인, 광주, 안성, 평택 등 경성지방 순회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무급 전도자와 장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 1945년 8월 17일 8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손양원 목사를 비롯해 마지막까지 신사 참배를 반대하던 주의 종들이 풀려 해방된 조국을 본 날입니다. 아버지가 순회 전도자로 활동할 때인 1904년 3월 21일 독자로 태어난 유재헌은 경신고등학교를 거쳐 피어선 성경학교에 다녔고 1926년에는 육심 만세운동과 추가적인 운동 모의에 연루되어 일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직전에는 감성회라는 애국계몽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민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고베 성서신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제1조선인교회인 다하라마치 도쿄 미가와시마에서 사역했고 1931년 일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코하마, 고베, 도쿄 등에서 조선기독교 독립교회를 설립하고 부흥사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일본 사역은 특이했습니다. 손수레를 이동 가옥으로 고쳐 머물면서 구두 수선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10년 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1교포들에게 애국사상과 반일사상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고베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고 1941년에는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일본 내에서 불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는 1942년 한국으로 압송되었으나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 다시 분연히 일어나 전국적인 부흥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한국 최초의 수도원인 대한수도원을 철원 갈마릅 군탄리에 설립했고 1950년 임마누엘 수도원을 삼각산에 설립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민족 재건을 꿈꾼 그의 기도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을 움직이고 전도운동을 하기 전에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성신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외치고 다음에 나라를 세우자였습니다. 이런 신앙과 확신이 한국의 전도운동과 기도원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기독교인들이 피해가지 못할 시련의 무대였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유 목사의 부흥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7월 9일
나는 마음을 정하였다 라고 설교를 하고 7월 11일 순교자의 깃발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개원한 지 두 달도 안 된 삼각산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공산군 정치보위도 여지없이 찾아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를 국립도서관 지하에 감금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풀려나왔으나 유재헌은 나오지 못하고 납북되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기 전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재헌은 순교자의 깃발을 비롯해 100편이 넘는 주옥 같은 복음성가를 남겼습니다. 일본에 체류할 때인 1939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애마추어 처음 작사한 내 신랑 예수여를 시작으로 복음성가 작곡은 해방 이후 부흥사로서의 그의 활약과 함께 최고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등사판으로 인쇄한 복음성가에는 총 114편이 실려 있습니다. 일본 유치장에 갇혀서도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도 심지어 전쟁의 와중에 순교를 예감하고 노래를 짓고 불렀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흥사로 허사가 등을 포함한 수많은 노래로 민초들과 한국교회를 위로했던 이성복 목사처럼 유재현 목사도 기도로 받은 영감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쏟아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불재단처럼 파단 위에 쏟아낸 한국교회 복음성가의 아버지였습니다. 1950년 7월 11일 전쟁의 와중에 하늘을 향해 올려드린 그의 마음의 노래 순교자의 깃발의 한 부분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 주님 피땀 눈물 다 바쳐 속죄하여 주셨으니 주께 이 몸 드리네. 나의 살을 찢어가라 거룩한 피 흘리어 주의 흔적 지고 가서 주님 얼굴 뵈련다. 나의 목을 잘라가라 순교자의 면류관 나까지도 쓰고 가니 할렐루야 승리다. 동족 위해 달게 죽자 불쌍한 죄인 구령 위하여 주님 위해 달게 죽자 그 사랑 갚아 영광을 돌리자. 한국교회 초기의 공신이었던 유홍렬에 이어 기도운동과 부흥운동의 선각자 유재헌도 갔지만 그 헌신과 순교의 꽃은 손자 세대에 이어 만발했습니다. 아들 유종곤은 수성교회를 섬기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둘째 유광우는 아세아 연합신학에서 가르쳤습니다. 큰딸 유인애는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목사의 아내이며 막내딸 유정심은 대구 아름다운 교회 정영호 목사의 아내입니다. 유재헌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미라를 부른 손자 사위 천광훈 목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다시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저